2024년 4월 28일에 방송된 하츠보시 학원 오픈 캠퍼스 방송, 본 방송에서 계속 떠법으로 던져졌던 라이벌 3인방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그 친구들이 공개되었는데, 이거 라이벌이 맞나 생각이 드는 그런 러브라인이 느껴지네요. 공개된 라이벌 친구들을 한명한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미 우메, 나이 15세, 버귤로 입학한 신입생, 기운 가득 신체능력 발군의 전 운동선수, 언니인 사키를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으며 라이벌이자 최대의 목표로 보고 있다. 사키의 헌신을 다한 도움으로 인해 아이돌로서의 재능이 꼽히고 있다. 이미 예상은 했고 전부 알고 있던 대로 빨강 사키의 라이벌 라인은 동생인 우메. 성격은 사키랑 반대되게 귀여움 넘치고 착하고 귀여워 보이지만 PV에서 보여준 분해하는 면과 지기 싫어하는 건 역시 자매라는 부분이 느껴지네요. 거기다 언니인 사키를 엄청 좋아하는 시스콘 속성도 있는데 둘이 있는 리얼스트를 보면 정말 엄청 친하고 사이가 좋은 자매라 라이벌보다는 자매, 친구 정도로 보이네요. 그럼에도 사키를 존경하고 목표로 생각하며 따라잡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일상은 사이좋은 자매지만 경쟁과 활동을 할 때는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진짜 정통적인 라이벌 구도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신선함도 느껴지네요. 담당 성우님으로는 마츠다 아야네 씨로 2003년생으로 올해 20세 오사와 사무소 소속입니다. 2019년 제1회 오사와 사무소 신인 성우 발굴 오디션의 오디션 합격자로 후에 22년 4월 오사와 사무소에 정식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성우의 목표가 울려라 유포니엄이라는 작품이었으며 이것이 운명인지 24년 2분기에 유포니엄 3기의 카미이시 야요이 역으로 24년 발탁이 되어서 활동 중이십니다. 유포니엄을 보고 성우를 목표하게 되었던 만큼 꽤 운명적인데 그 전에 이미 학원 맛으로 발탁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소속사에서도 실력은 인정했다고 봐야겠네요. 하타야 미스즈, 나이 15세, 느긋하고 자기만의 속도에 따르는 여자아이. 자기한테도 남한테도 상냥하며 무르다. 남을 돌봐주거나 응석을 받아주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응석구르기 친구를 딸이나 여동생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 테마리의 러스트에서 등장한 신비한 소녀로 파랑 라인인 테마리의 라이벌로 소꿉친구이자 동시에 전 유닛 멤버. 날카롭고 표현이 서툰 테마리와 반대로 오히려 느긋하고 모두에게 착하고 상냥하며 무른 성격. 돌봐주는 것을 좋아하는 포지션이 아마 전 유닛 내에서 중심인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테마리는 유닛 내에서 트러블이 많았다고 하니 아마 테마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다퉈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스즈의 말이나 행동 설정을 보면 아직도 테마리를 친구라 생각하고 동생처럼 딸처럼 계속 소중히 생각하는 면이 있으며 테마리를 마리짱이라 부르는 모습은 얼마나 테마리를 좋아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지만 느긋하며 무른 면이 철저한 테마리의 성격과 계속 불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쪽도 소꿉친구라는 설정이 있으니 선의의 경쟁 구도보다는 과거사에 많이 치우친 라이벌 관계라 볼수 있겠네요. 담당 성우님으로는 하루사키 돈시로 2000년생으로 올해 24세 소니 뮤직 아티스트 소속이십니다. 2015년 소니 뮤직 아티스트 주최 오디션 아니스토텔리스 볼륨4의 그랑프리도 수상하며 성우업계에 데뷔. 첫 배역으로는 2016년 안드로이드 게임 마녀암즈, 2017년 AOP 후보생 오디션에 합격하여 예명을 하루사키 논으로 개명, 후보생 유닛 AOPIS 제로로 활동을 시작, 동시에 아티스트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후에 2018년 TV 애니메이션 스루 스타트의 후배 역으로 TV 애니메이션에 첫 출연을 하여 2018년 3월 AOP로 승격하며 AOP에서도 활동 중이십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학원마스 아이돌 부분 성우 중에서 경력도 길고 아티스트 활동을 하시는 성우, 16년 성우, 17년 아티스트의 유닛 활동에서 나오는 경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주호세나, 나이 17세, 하츠보시 학원 학생회장, 학원 제1의 아이돌로 불리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학원장의 손녀로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아이돌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 아이돌의 재능을 알아보는 특기가 있어 코토네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지만 어째서인지 코토네 쪽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프로필 일부 공개 때 학원장의 가족이라 예상은 했는데 역시 그의 손녀, 친아보다 더욱 대단한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학원장이자 프로덕션 사장의 손녀인 만큼 엘리트 아이돌 코스 출신의 제1의 아이돌. 실력은 이미 학원 내에서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받는 존재며 동시에 그 경력과 활동 속에서 터득한 재능을 가진 자를 찾아내는 능력은 아이돌로서도 프로듀서로서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능력으로 발굴한 코토네를 엄청 신경 쓰여 하고 그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는데 코토네는 뭐 열심히 잘안 하다 보니 저런 세나를 엄청 불편해 하고 있죠. 사실 이둘 역시 아이돌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세나 PV를 보면 코토네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발언, 이건 그녀를 높게 평가한 것을 넘어서 그녀에 대한 애착과 집착으로 보이네요. 불편해 할 만하네. 사키 우메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전통 라이벌, 테마리 미스즈가 과거를 기점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라인이면 코토네, 세나는 뭔가 서로 지지고 볶는 그런 재밌는 관계와 함께 코토네의 숨겨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긁는 역할도 할것 같네요. 담당 성우님으로는 하타카 마시로 씨로 2002년생의 22세 소니 뮤직 아티스트 소속입니다.
2022년 도쿄 애니메이션 성우 앤 e스포츠 전문학교 졸업 후 소니 뮤직 아티스트의 소속,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마이카 판타지아의 프랑 에메라도 역으로 첫 배역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애니메이션보다는 게임과 무대, 낭독극에서 활동하시는 성우, 애니 경험은 없지만 무대와 낭독극 경력은 꽤 깊게 가지고 계시는 성우님이십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키인데 무려 170cm, 학원마스 내 장신성우로 방송에서도 엄청난 키로 다른 두 사람이랑 큰 차이를 보여주셔서 퍼스트 라이브에서의 모습이 가장 기대되는 인물이기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 이번 오픈 캠퍼스 방송에서 공개된 3명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라이벌보다는 뭔가 친구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각자의 위치는 또 틀린 게 매력이네요. 우메는 전통 라이벌, 미스즈는 속구친과 유닛 간의 과거사, 세나는 가장 심박한 설정이네요. 사실 이번 방송에서 강계도 역시 공개가 되었는데 테마리아 미스즈 쪽에 물음표가 신경이 쓰이는데 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또한 드디어 단체곡이 공개. 이번 학원마스 첫 단체곡의 이름은 하지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학원마스 그리고 그녀들의 아이돌로서의 활동의 시작을 뜻하는 노래로 보입니다. 4K MV는 현재 유튜브에 공개 중, 아직 테마리의 솔로만 공개되었지만 앨범으로 단체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앨범 정보는 5월 1일 음악뉴스 방송에서 확인, 그리고 5월 8일 19시에는 릴리스 예정인 학원마스의 최신 정보와 사전 플레이 정보를 볼수 있는 체험 힙합 방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